전원주택 이사 가고 싶으신 분들이 주로 와서 보시는 집이에요. 테라스에 텃밭도 있고 데크도 있고요. 정원, 잔디 조경 모두 다 갖추고 있는데 단독주택보다 더 낫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너무 좋다. 여기는 두 번째 테라스. 방에서 길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4m 가까이 되는 안방에다가 수납칸이 12칸이 넘는 화장대까지 있고요. 드레스룸 행거도 길게 설치했죠. 거실에도 에어컨 한 대, 주방에도 에어컨 한 대. 진짜 좋죠. 가전제품 전체 풀옵션이라서 냉장고, 식세기, 오븐, 거기다 워시타워까지 모두.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저희는 단독주택급의 정원형 테라스가 있는 집인데요. 실내에서 미니 테라스에서도 이 테라스로 나오실 수 있는데 집의 현관문 맞은편에 도어락이 있어서 나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테라스 세대가 또 있습니다. 테라스 자체는 데크 시공을 맞춰놨고요. 저기 소나무 보이시죠? 조경도 맞춰놨고요. 데크를 사부작사부작 밟아보니까 재밌네요. 그리고 텃밭 하시도록 저희가 이렇게 텃밭 흙도 넣어놨어요. 여기다 얼마든지 상추든 작물이든 기르셔도 괜찮아요. 볕 잘 드는 남향의 테라스인 거 느끼시죠? 설마 이게 테라스의 전부인 것 같으신가요? 잠깐 들어와 보실래요? 저는 예전에는 소나무 안 좋아했었는데요. 이렇게 테라스를 촬영하다 보니까 소나무만큼 이 정원에 잘 어울리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좀 이쁘게 또 맞춰놨고요. 벤치랑 비치 파라솔 해서 좀 세팅을 한번 해봤어요. 더 예쁜 걸로 설치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디딤석을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해놔서 이 잔디밭을 통해서 테라스를 전체 가보실 수 있는데요. 수도도 있고요. 물 얼마든지 주셔도 되고 잔디도 정기적으로 깎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 잔디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요. 여기다 타일을 시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아까 저희 집 실내에서 테라스 나와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요렇게 중간에 있는 1번 테라스에서 나오시면 바로 정원으로 나오실 수 있죠. 야당 역세권, 야당 카페 골목에 위치한 38평의 신축 빌라인데요. 아래층에 상가동이 있고요. 딱 5세대만 한 동에서 사실 수 있는 아주 프라이빗한 그런 집입니다. 가전제품 풀옵션이고요. 전실도 시원시원하고 실내도 엄청 탁 트여 있는 그런 집 보도록 하시죠. 전실 먼저 보실게요. 5칸의 신발장이 키큰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까지 또 신발장이 3칸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문 안 열 거예요. 신발장 아시죠? 바깥으로 환기창 나 있고요. 오늘이 조금 무더운 날씨는 맞는데 이렇게 열어두니까요. 환기가 잘 되는 구조예요. 중문 같은 경우에도 일반 슬라이딩 중문이 아니라 고급스러움을 더했어요. 양문형으로 여닫이 도어로 중문이 들어가 있고요. 입구에 방이 있고 입고 욕실 있고 멀리 안방이 있는 그런 멋진 집입니다. 미니 테라스가 두 개 더 부가적으로 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가시죠. 방으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강마루로 우드톤 고급스럽게 방을 연출해 봤어요. 길이는 3.1m, 2.8m, 3번 방으로서는 딱이죠. 옆에 붙어있는 방도 함께 볼게요. 역시 길이가 비슷한 방이죠. 3m 10이 넘고요. 폭은 3m니까 네모 반듯한 방이에요.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침대, 책상, 옷장 세 가지의 구성을 모두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욕실을 한번 볼 건데요. 욕실이 호텔의 욕실을 연상시킵니다. 자,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세면대 변기, 수납장, 선반. 선반도 기역자 모양으로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뒤편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저희는 단차 시공을 해봤습니다. 이 복도 가운데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에는 제대로 3연동 중문을 썼어요. 미니 주방이 들어가 있는데요. 4칸의 수납장 그리고 환기창 크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어머나, 가전제품 옵션 워시타워 드리고요. 보일러는요 살짝 쿵 숨겨놨습니다. 대성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을 보여드릴 건데요. 좀 독특해요. 이 벽라인 쪽으로 주방에 3개짜리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은 터치 누르면 살짝 쿵 대신 열어줘요. 비스포크에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수납 벽면까지 가득가득 채웠고요. 이쪽에 주방 아일랜드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신소재를 사용을 해서 스키니한 얇은 상판을 이용하실 수 있고 긁힘이나 오염에
최적화 되어 있어요. 안전해요. 그리고 식세기도 삼성 비스포크 라인으로요. 은은한 회색 톤으로 넣어봤어요. 아이보리인 듯 회색인 듯. 수납장 중요하죠. 서랍장들이 많이 가득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일부 시스템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 수납이 여러 칸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디오스 광파 오븐도 들어가 있고 밥솥 놓는 공간 수납은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 인덕션 3구짜리 제품 그리고 후드는 안쪽으로 싹 숨겨버렸죠. 환기창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미니 테라스 쪽 창문 여시면 맞통풍 가능하고요. 이쪽 아일랜드 테이블을 조리대 겸 식탁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예 이렇게 식탁을 더 연결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은 드려요. 여기 4인용 식탁 놓으셔도 되고요. 길게 6인용 설치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중창 KC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잠금 기능까지 있어서 상당히 좋아요. 역시 이쪽도 열고 나가시면은요. 기존의 테라스처럼 약간의 공간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화분 놓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요. 주방에 있어요. 주방에 시스템 에어컨 거의 다 안 들어가 있죠? 이번에 넣어봤어요. 조리하실 때, 식사하실 때 시원하게 드실 수 있어요. 지금 4인용 소파 놨고 하나의 보조적인 스툴까지 설치를 해놨는데도 거실에 꽤 여유가 있어요. 제가 이 상태에서 거실 치수 한번 재볼까요? 4.8m 나오거든요. 이 상태니까 여기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 벽에 기대서 이렇게 소파를 놓으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베란다 자시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 편에도 창문 맛집이네요. 커튼 여러 개 설치하시고 블라인드 여러 개 설치하실수록 예쁜 집이에요. 거실형 시스템 에어컨이 바로 이쪽 라인에 들어가 있어요. 다리솔 조명도 넣어놨고 매립조명, 간접조명, 조명 3단계로 모두 설치한 집이죠. 안방 보도록 할 건데요. 안방 들어가는 입구 저희가 여닫이 아니라 슬라이딩 도어로 공간을 최적화했어요. 3.4m, 3.9m 꽤 큰 안방이죠? 퀸사이즈 침대 놓고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서랍장 놨어요. 이런 것들 많이 놓으시죠? 이 위에다 화장대 식으로 연결해서 쓰셔도 되고요. 벽 쪽으로 붙박이장 더 추가 설치 가능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보이시죠? 안방이 이 정도 규격이면 와, 옛날에는 여기다 열자 장롱 넣고 서랍장 넣고 많이 두드려 넣었었거든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화장대 겸 그리고 수납 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보여드려요. 빌트인으로 수납장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3 곱하기 12칸 들어가 있어요. 괜찮죠? 아, 좀 기다려야 됐네요. 걸립니다. 자, 드레스룸은요. 이쪽 안쪽 라인까지 깊이 들어와 있는데요. 긴 옷, 그리고 상, 하이 나눠서 거실 수 있고 맨 윗단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이 폭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에어드레서, 스타일러 하나씩 더 설치하시는 것도 괜찮죠? 이번에는 욕실 볼 건데요. 와우! 이번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들어간 안방 욕실이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염원하셨던 것처럼 외부로 환기창이 있는 욕실이었어요. 세면대 변기 깔끔하게 들어가 있군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하마티비 구독자님들, 오랜만에 제가 또 따끈따끈하게 초대형 테라스, 단독주택급의 테라스 있는 세대를 촬영을 해서 보여드려요. 총 4세대, 주거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보여드렸는데요. 1층 테라스 세대 진짜 단독주택의 정원 남부럽지 않아요. 왜? 텃밭도 있고요. 데크도 있고요. 잔디 조경도 있고요. 디딤석까지도 풀 세팅을 해놨어요. 잔디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무척 많으실 텐데요. 잔디 시원시원하게 넓게 깔아놨습니다. 20평이 넘는 테라스 한번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야당역 역세권이에요. 야당역까지 도보로 빠른 걸음으로 5분, 느린 걸음으로 8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경의중앙선 야당역은요. 서울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 아시죠? 자차는 제일 자유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자차 5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이기도 하고요. 야당동에 정말 사랑받는 지역 카페 골목 중심에 있는 신축 빌라 현장 보여드렸습니다. 이 현장의 분양가는요. 은행에서 대출 감정 중이기 때문에 유선문의 좀 부탁드릴게요. 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실입주금은 생애 최초 집 사시는 분들은요. 5천만 원 정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 실입주금이 좀 부족하시거나 기존에 대출이 있으시거나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 집을 한 번이라도 사보셨던 분들도 이 대출의 문턱을 많이 낮춰놨으니까요. 전화문의 부탁드릴게요. 이런 테라스 세대 딱 한 세대만 있습니다. 주인 기다릴게요.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집 보러 나오시죠.